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는 미래 도시 패러다임입니다. 데이터 재구성과 사물관 연결을 통해 새롭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전신인 UCT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도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죠. 스마트 시티는 더욱 다양한 부문의 융복합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의 기능을 데이터 중심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지능적으로 수집하고 통합하는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인트리 연구소의 손옥재입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 무인저속특장차 주제자유특구 사업의 제4세부인 무인공공정보 수집차량 실증을 맡고 있으며 본 사업의 컨소시엄으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21개 회사로 이루어진 빅그린 전기차 협동조합과 그리고 5개의 IoT 기업으로 이루어진 순수 전체 광주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며 본 컨소시엄에서는 전기자동차 기반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실제 개발하고 본 차량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교통 정보와 그리고 노면 정보를 수집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차 공공정보 수집과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및 데이터 뉴딜 정책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합하고 있으며 이에 저희는 2년 동안의 실증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꼭 수행해서 상용화까지 이뤄내는 획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AI 산업, 공기 산업을 특화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을 준비 중이죠.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운행 및 검증은 미래도시 서비스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조인트리를 비롯한 6개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리는 SI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 구축과 공공정보 데이터 보안 처리, 그리고 공공정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시속 5km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면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도로 및 대기 환경에 대한 공공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4개의 라이다와 카메라, 관성 측정 장치를 활용하는 GPS, 그리고 대기 정보 수집 장치 등 단말을 이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도로를 주행합니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설계 및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2021년 상반기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준비 중이죠. 2021년에는 자율주행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획득 기술을 발전시키고 객체 인식 및 객체의 동특성 추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이 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도로의 포트홀이나 도로 위의 낙하물 같은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교통 및 대기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공서비스를 웹 또는 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죠.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능동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겠죠? 불법 주차 차량 단속, 나가, 셔틀, 물품 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 차량으로 응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스마트 시티와 자동차 산업은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합니다. 조인트리가 공공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무인 공공정보 수집 차량 개발로 시민들의 총체적인 편익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 발전 및 해외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합니다.